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지금 어떤 투자의 심리와 속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때로는 솔직하게 또 때로는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이데일리 클럽하우스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클럽하우스 오늘 방 개설을 해볼 텐데요. 저희가 모더레이터를 맡고 참여해 주실 분들 두분 함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쿱의 김상훈 대표와 그리고 코스파트너즈의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또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어떻게 시장을 또 보고 계신지도 궁금하고, 또 최근에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업종이라든지 종목들이 있는지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진경 본부장님 얼굴 우리 잘 보일 수 있게 조금만 뒤로 이렇게 가주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먼저 김상훈 대표와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스쿱의 김상훈 대표와 함께 요즘 어떤 것들을 좀 주목하고 계신지, 어떤 업종, 지난주 아니죠. 화요일이었죠. 화요일에는 화장품주 이야기해 주셨는데, 오늘은 또 어떤 거 살펴볼까요? 네. 네, 지금 연결 상태가 좀 좋지 않은 것 같은데, 김상훈 대표와 연결은 잠시 후에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고, 자, 그럼 김진경 본부장님부터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김진경 본부장님, 어떤 업종 요즘 보고 계신지 좀 힌트 좀 주실까요? 네, 요즘에는 이제 통신주를 다시금 좀 살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통신주요? 네, 이번 주에 이렇게 주요 통신사들의 실적 발표가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계속적으로 실적 기대감이 현재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전반적으로 이 5G 가입과 유치 순환들이 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당 이렇게 평균 매출이 꾸준한 상승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물론 통신주라고 한다면은 이제 경기 방어주로서의 충분한 매력이 있긴 하겠지만은, 최근에는 이 5G 기술에 대해서 수출 소식도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 방어주 로서의 매력에 더해서 또한 추가적으로 수출주에 대한 매력도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공매도 재개에도 불구하고 이 배당 수익이라든지 안정적인 실적이 이어지고 있어서 변동성이 크지 않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제 OTT 업체와의 계속적으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워낙 K 콘텐츠에 대해서 굉장히 또 열풍이 불어닥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OTT 업체와 협력이 이루어진다면은 충분히 가입자 증가로 직결되고 또 그만큼 수익성도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 콘텐츠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어서 이 통신주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한번 통신주는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통신주를 좀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번 주에 통신주들의 실적이 계속 나오니까 이것도 좀 체크를 해 보면서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본부장님, SK텔레콤, LG유 플러스, KT, 뭐 어떤 거좀더 자세하게 볼까요? 저는 이 통신주 안에서는 사실 통신주라는 장점은 물론 실적 개선 기대감도 있지만은 안정적으로 배당금에 대한 기대감도 좀 높기도 마련이죠. 그렇다면은 저는 이세 가지 이 통신주 안에서 저는 LG U+ 한번 탑픽으로 좀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U+가 가장 큰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점이 바로 넷플릭스와 독점 계약을 한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를 그 중점으로 해서 관련된 연관 상품들이 있기도 하고요. 그만큼 이 콘텐츠 시장이 확대가 됨으로써 이 넷플릭스 이용자 수도 꾸준히 증가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서는 LG U+가 충분한 수혜가 좀 이어지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콘텐츠 부분과 연관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은 저는 LG U+의 경우를 한번 이 통신주 안에서도 탑픽 종목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LG U+ 통신 3사 중에서도 LG U+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